생각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주님을 평생도록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일부를 다 섬기면 주의 도를 지나서 주의 보호자님 넘어가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열심히 힘을 내고 노래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장기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를 모시네. 푸른 마을도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민주의 강복과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이 우리에게 또 전해지길 바라오며 저희와 진리를 사랑하시고 평화와 항구 주시는 주님께서 이정자들과 온 국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며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이곳에 귀한 재단을 세우셨으니 이 재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재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경쟁자들에게 피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두려운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옵고 이 재단에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받아는 구원의 재단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구석구석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의 수준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을 자랑하는 회의가 되게 하시고 부패와 부정으로 굳어버린 이 땅을 거듭나게 하시고 흔들어가는 이 민중을 건질 수 있는 구명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 가운데 하늘로 많은 피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목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돌아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국내 선교 봉사와 종교의 수행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대학 청년대 교구가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의 경험과 실험을 통하여 많은 멤버를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일정을 하느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은 침례 예식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침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최고다니는 부처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간한 눈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으로 나타나 하늘 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과 순종을 따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채우시는 이루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기와 인터넷과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처세도 하느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우신 하늘의 사령대에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화답하는 은혜로운 찬양을 삼아주시고 하느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뭐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2절, 3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종류가 다양해요.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냐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넣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미워하면서요, 하나님 대신에 온갖 헛된 것들,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선한 양심을 그 마음에 주시고 그 빛을 비추셨건만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비루하고 몸가가 비루해버리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그것에 자기의 마음을 가져다 주며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점 밝아졌을 텐데 반대예요.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광명함을 뒤로하고 뒤로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 미워하고 세상의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행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정욕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몸을 욕되게 합니다. 그 몸으로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마음이 한 욕되게 한 대로 그대로 두셨어요. 하나님 따라 사람대로 두니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욕심의 정욕 따라서, 안목의 정욕 따라서, 그리고 이생의 자랑 따라서 개걸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26절부터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냥 부끄러운 욕심들. 사실은 정말로 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순리로 쓰도록 내버려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꾸로 만든 거예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바라고 서로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대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는 그때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을 받았는데 자기가 정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뭐 욕심, 뭐랄까, 성욕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뒤집어버렸어요. 마음의 그걸 뒤집어버리고 하나님 그냥 주셨죠.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그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의 알만한 걸 주셨건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뒤집어서 세상에 우상 섬기며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자기의 욕심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 그냥 자기들이 다 뒤집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뒤집어버려서 온갖 음란함과 음욕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2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그 상실한 마음들,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었어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실패한 마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그래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모자란, 부족한, 그래서 폐기초문대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상실한 마음들, 못난 마음들이에요.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마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뭔가가 망가진 마음들, 제대로 하려니까 뒤집어져서 그냥 뭔가 아무 질서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실한 마음들을 그대로 내어 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기 시작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하는 사람, 비방하는 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 능욕하는 일, 교만하는 일, 자랑하는 일, 악을 도모하는 일, 부모를 거역하는 일, 우매하는 일, 배악하는 일,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들,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2장 2절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우상숭배와 탐욕을 쫓아가는, 몸으로 탐욕을 쫓아가는 일들과 순리를 뒤바꾸는 일들과 상실한 마음으로 온갖 불의들, 추악함, 탐욕, 사기, 무정함, 무자비함, 말도 안 되는 어둡고 정말로 역겹고 그리고 듣기만 해도 지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32절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데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 옳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장 앞에
그 일들이 쭉 나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러냐? 악한 것들을 보기도 싫을 텐데 어떻게 악한 것을 옳다고 하냐? 악한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폭, 아니 조폭도 있고 막 미화를 하고 의리가 넘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조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폭력이 올라요. 그죠? 남의 거 삥 뜯는 게 맞아요. 우리는 뭐 막 말하는 거 우리는 뭐 건달이고 우리는 뭐 뭐죠? 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백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옳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라고 말합니다. 조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조직에 충성하고 살면 되고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이 시키는 일을 잘하면 되고 뭐 조직 친구는 뭐 하는 거라고 배신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요 그냥 악한 일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 그렇게 난 등쳐먹고 뭐 좀 어리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애거 빼앗아 오는 거 그게 옳죠.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조직폭력배요. 보이스피싱 조직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자비한 것이 얼마나 나쁩니까? 무자비한 게 악이죠. 무자비함이 분명히 악이지만 무자비한 게 악이 아니고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조폭 무슨 칠성파 사람들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칠성파 저가 원래나 칠성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자비함을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옳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누가 그래요? 엄마들이 그래요. 예전에 아닐 처음에는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정당법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얻어받고 있는 사람 보면 아들한테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은 무자비한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일방적으로 얻어받고 있는 한 사람, 한 노인, 한 여인, 한 어린아이예요. 내 아들에게 엄마는 뭐라고 지나가라고 무자비함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무자비하게 그냥 지나가라고 신고, 신고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우락부락한 애가 때리고 있으면 신고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왜? 나중에 창고에 있고 이렇게 나갔을 때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커넥션이 있어서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맞은 사람한테 신고한 너도 다칠 수 있어요. 그런 거 신고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네 번호 안 나는 얘기할 때 어떻게 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그냥 지나가라고 죄송합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라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세상. 무정한 세상에 무정한 건 악하죠. 사람들이 무정한 것을 가르칩니다. 무정한 것이 옳은 거예요. 정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정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무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는 말인데 자꾸 가면 안 돼요. 왜 그걸 자꾸 보냐고.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폭만 얘기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만 얘기해요. 보이스피싱을 너 그렇게 마음 약하면 너 제대로 살칠 수 없으니까 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아주 무정하게 너 너만 닦고 보면 된다고 보이스피싱 조직만 말하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아빠들이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들한테 너 그렇게 많이 신경 그 자식이죠 사돈들에게 그렇게 많이 정주면 안 된다고 정주지 말라고 무정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정이 옳다고 그게 옳다고 왜?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네가 행복하게 살고 너 잘 살아야 돼. 무정하게 살아야 된다. 무자비하게 살아야 된다. 탐욕이 나빠요. 근데 뭘 가르쳐요? 탐욕? 탐욕이 옳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탐욕이 옳다고 가르치는 거죠. 능욕하는 거, 때로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분명히 악합니다. 근데 부모를 거역하는 게 옳다고 가르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옳다고 가르치는 세상은 세상을 삽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 봐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어서 세상에 이런 온갖 불과 추악, 탐욕이 가득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는 거죠. 우리가 만든 세상이 이 세상 아니냐, 여기 하나님의 책임이 있냐, 여기 하나님의 책임 하나도 없고 우리가 만든 거고 이 세상을 보니 우리는 몽땅과 죄인들 아니냐,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뭔가 구원을 얻을 만한 뭐가 있느냐, 불이 추악하며 악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겠냐 사기가 구원하겠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아 무정함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무자비함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눈물 없는 건조함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아니 되지도 않죠. 몸가가 그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이 구원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죄인 이 죄인의 삶에서 구원할 거 그건 없지 않냐 심지어 이 죄악 몸가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하겠냐 그거 아니야. 이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옳다고 하니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은 없어요.
죄로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엉망인 세상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할까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르다고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도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일을 행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잡하고 역겨운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옳다고 말하는 세상에서요. 그들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건 너무 지겨워. 그런 세상은 역겹고 지겹고 여기서 숨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뭔가 좀 더 맑고 분명하고 깨끗한 길, 올바른 게 뭔지 제시하는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주의자들이요. 적어도 바울이 이 시대 로마 시대요. 굉장히 타락한 시절입니다. 온갖 악이 난무하는 시절이에요. 그 악이 난무하는 시절에 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악이 옳다고 하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도덕주의자들, 윤리학자들, 윤리철학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절, 이 로마 시대, 이 헬라 시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탐욕으로 살아가고 그냥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난잡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지겨운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숨 쉬고 사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주 말들 이야기. 그리고 뭐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지표가 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주는 윤리적인 가르침들, 또 거기 그 중에 하나는 유대교, 소위 말하는 율법,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것,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헬라시대 곳곳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 스스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막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들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죠? 이 세상,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 세상이 역겹고 지쳐서요.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올바른 게 뭔지 분명히 얘기해요. 내 삶을, 그죠? 하나하나 내 육체를 꺾어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이 된다는 세상에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그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모두가 탐욕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 네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라. 배고픈 사람에게서 네 모든 것 줘라! 라는 그 얘기가 숨통이 튀게 하는 거죠. 이런 윤리적인 태도들, 이 태도를 잡아가고 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들이 대부분의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사람들이 종교적이 되기 시작해요. 윤리를 붙잡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과 이런 일을 또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너무너무 지겨워서 그거보다는 더 나은 삶 그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뭐예요? 삶의 진리들, 지표들 아니면 법칙들, 원리들 그것들을 말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뭐 박수 칠 것 같고 박수 받아야 될 것 같고 조금 훌륭해 보이죠. 바울이 오늘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그럼 괜찮냐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괜찮냐. 그렇게 세상이 엮여와서 선한 것, 올바른 것 그것들 외치고 그것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럼 세상은 그런 것 같다는 거야.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필요 없죠. 세상의 윤리 아니면 세상의 아주 고매한 철학들 아니면 뭐 유대교 괜찮습니다. 꽤 멋져요. 모세의 율법 그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왜 아닌지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여기 종교를 붙잡은 사람들 도덕적인 원리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더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인 원리와 도덕적인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데 묘하게 되어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 가지가 하나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이렇게 됐던 거죠. 여기 이런 세상이 너무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 역겨운 이 세상 말고 뭔가 도덕적인 가치, 원칙, 법칙 이게 옳고 그러다라는 뚜렷한 뭔가 가르침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그것 따라 살면 돼요. 그것 따라 살면 됩니다. 욕심 버리고 범수하게 살아라. 욕심을 버려라. 라는 걸 붙잡았으면 욕심을 버리고 살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뭔가 좀 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꼭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니까. 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거룩하게 사시면 되죠. 도둑질 안 하시면 돼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럼 도둑질 안 하면 돼요. 근데 꼭,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해서 세상을 판단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이 비판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자꾸 비판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해요? 시기를 가면 되는데 꼭 여기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다는 아니에요. 꽤나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정말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을 앞장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가면 되는데 꼭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뭘 보여주려고 너보다는 낫다는 거야. 너보다는 낫다는 걸 보여줘야 돼. 왜 너무나는 낫다는 걸 보여줍니까? 그냥 나은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은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것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지표,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럼 그것 따라 살면 돼요. 정직하게 살면 돼요. 근데 꼭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거짓말한다고 욕합니다. 거짓말한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 그 거짓말에 나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오늘 거짓말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거짓말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시나요? 안 하시는군요. 어렸을 때도 커밍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웃기만 하시고 솔직하신 거 한 번도 계세요. 그럼 어렸을 때 커밍은 좋다. 그거 너무 심하니까 안 하시다 치고 숙제 벗겨내신 분. 숙제 벗겨내죠. 숙제 벗겨내니까 어려서 그렇게들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거짓말은 안 된다고 누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거짓말하지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한다고 좀 그러니까 그거에 좀 더 심한 걸 해주세요. 심한 거 도둑질. 도둑질은 내가 안 해봤어요.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 정말 안 하셨나요? 남의 거 빼앗고 없나요? 남의 거 빼앗을 때가 많아요. 옛날에도 빼앗았고요. 지금도 빼앗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모르는데 여기 근로자라고 이름 붙여진 분들 보통 시간과 회의가 정해져 있죠. 누구는 최저임금산에서 아니 누구는 훨씬 더 보다 많이 내가 그 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내가 월급을 받아요. 내가 그 일하는 시간 뭐 근로기준법단을 1시간이라도 50분 이라고 10분 줘야 되는데 내가 그 50분 동안 나는 일만 합니다. 나는 50분 동안 일하기로 돈을 받는 거예요. 마음 받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정말로 일만 합니다. 나는 그 시간에 딴 일 안 합니다. 딴 일 한 적 없으세요? 인터넷 보고 아니면 전화 받으러 나가고 내 일들 그런 거 합니다. 근로자는 그러면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 아니라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사장님들은 알바하는 사람이 아니면 근로자들이 도둑놈들이야. 일한다고 월급 주지만 그래도 뺑뺑이 논다고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 다른 이 종교적인 이 원리를 아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시는 이분은 도둑질을 안 하시냐 하는 거죠. 도둑질하죠. 이렇게 저렇게 속입니다. 뭐 큰 회사는 막 분식하는 거야. 내게 유익이 어떤 때는 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줄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줄 때는 이익을 확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뭐 월급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내가 남들에게 뭐죠? 또 세금 낼 때도 확 분식해서 줄여야 돼요. 어디 가서 돈 빌려고 투자 받을 때는 분식해서 확 늘려야 돼요. 이만큼 돈을 번다고 그래야지 버는 거예요. 다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도둑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둑질 합니다. 합니다. 가는 그겁니다. 가능하다는 사람들 바람피는 사람들 뒷다리 뭐라고 해요. 하지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해져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사람들이 향해서 말씀하셔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들마다 이미 가능했대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능했답니다. 예를 들면 그 말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남자 성도님들, 뭐 여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짱하다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몇 분 계세요? 너무 조용하네요. 살인?
사람 안 죽였다고. 난 다른 사람 안 죽였는데요. 그러니 사람 죽인 사람 얼마나 비난해요.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그리고 서현역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끔찍하죠. 뭐 저 인간도 아니라고 욕합니다. 욕해요.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너희도 이미 살인한 것 같다고 얘기하죠. 뭐 맞아요. 여기 신림역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청년은 왜 그랬대요? 남들이 행복하게 싫었대요. 나는 불행하게 남들이 행복하고 싶은데 남들도 뭐요?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대요. 나는 불행하게 남들이 행복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미울 거예요. 너무 미울 거예요. 그래서 미워서 그냥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예, 모르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모르는 사람을 못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김정은 씨 미워하시죠? 김정은 씨 아세요?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만난 적 없죠? 그래도 김정은 미워하죠. 신림역에서 만나서 행복해 보는 사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칼을 찍은 겁니다.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스스로도 말해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 거기 미워하는 거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도 살인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비난합니다. 서현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스토킹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뛰어내려고 오지 않는데 계속 온대요. 그래서 약간 정신 착란이 있었겠죠. 그 사람 말 그대로 뭐 믿는다면. 그래서 서현역에서 거기 스토킹 그룹을 모였기 때문에 나는 찍어보다는 참으로 미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비슷한 이유도 미워합니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찐득찐득 다가오는 사람을 진짜로 미워 죽겠어요.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다가오는 사람 미워요. 죽일 만큼 미워요. 뭐가 다릅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그 계명, 여기 있는 이 계명, 십계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모든 종교들, 그 종교나 아니면 윤리적인 것, 그것을 말하는 원칙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 그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계명으로 가면 더 심각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으로 두지 말아요. 하나님만 속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 삶에서 내가 그래서 다른 종교는 안 가는지 몰라요. 아니면 내가 다른 정보로는 안 가는지 몰라요. 어떤 우상 앞에 절을 안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 삶의 모든 시간에 내 모든 소망을 그리고 내 모든 삶의 기준을 내가 하나님께만 두고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공자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 있으세요? 임으로 사셔? 여러분들이 무슨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면 늘 의를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이익을 딱 보면 바로 생각하고 아 이걸로 뭐 먹을까 생각하며 살지 않았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숨길까?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종교, 윤리 아니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 뭐라도 하나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지겹고 토할 것 같이 탁한 세상에서 이것보다는 더 낫게 살기 위해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시험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뭐 만드는 그냥 안고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거야. 너보다는 낫다. 그러니 피난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 아니 안고 그것들을 갖는 겁니다. 뭐요? 왜? 우리는 그 종교가 바라는 그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죠? 내 달리기가 호랑이보다 빨라야 호랑이에게서 살아났다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면 돼요? 내 옆에 있는 놈보다만 빠르면 되는 거죠. 내 친구보다 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 내 친구를 자꾸 늦추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선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해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선하게 살려는 사람, 아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악을 좋아하고 막 살아가고 막 사는 게 옳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얻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기준으로 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얻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해요. 내가 선을 행하고 가면 되죠. 왜 사람을 비난해요? 또 어떤 일이요? 위선적인 삶을 삽니다. 왜 위선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법칙이 생겼어요. 길이 생겼어요. 진리가 보였어요. 그럼 따라가면 되죠. 근데 왜 위선을 합니까? 답은 하나요. 그 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몰래 악을 행하는 몰래 행하는 악을 들켜. 그래서 위선적이라는 걸 발견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 악한 동의를 위선, 숨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런 위선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남편이 안 하는 일을 하면 여자들은 뭐라고 물어봐요? 뭐 잘못한 거 있어? 라고 물어봐요. 남편이 갑자기 집으로 맛있는 거 사오고 뭐 선물 사오면 잘못한 거 있냐고 물어봐요.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선물 사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다른 것들 숨기기 위한 거죠. 뭐 한 거예요? 뭐 최악의 경우는 뭐죠? 최악의 경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무슨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잘해준 거예요. 아니면 뭐 주식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 몰래 내가 차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내 무엇보다 다른 고민을 숨기기 위해서 위선을 합니다. 다른 것으로 가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정말로 뭐 입에 혀만 죽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바친 것처럼 정말로 잘 숨겨요. 하지만 왜 그런 거예요? 여기 그 뒤에 팔아야 되는 화장품이 있는 거예요. 화장품 팔기 위해서 잘 입니다. 뭐 팔기 위해서 잘 입니다. 옥장판 팔기 위해서 노인분들을 잘 숨겨요. 노인분을 속이는 건 좋은 일인데 선을 해야죠. 하지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옥장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입니까? 아니죠. 아예 노인을 갈취하는 게 나죠. 노인을 붙잡고 집골로 가서 돈 내놔는 거나 이게 뭐가 달라요?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여. 하지만 그렇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면서 티를 너무나 보여줘요. 아주 세레스 얼굴, 사람을 보다 밝은 얼굴을 웃고 사람들이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말로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야비한 뭐 MMA 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기업 사냥하고 기업 사냥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예, 그 모습은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들어가는 거야. 뭡니까? 위선이에요. 이거 위선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맥락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동의가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아까 읽은 것처럼 상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 늘 행동이 늘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면서 이걸 돌을 소리, 그러니까 돌을 치는데 미관하면 이거는 합격이 아니에요. 합격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합격품이 아닌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위선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 다른 놈을 숨길 수 있어요. 내 참으로 숨기기 위해서 선을 해갑니다. 그렇게 위선. 내가 좋은 걸 말한다고 남들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감추고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왜 이럽니까? 그냥 아예 그 사람들처럼 이런 일을 해냈던 사람처럼 그냥 탐욕으로 사시지. 그냥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사시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잘해줘요. 아주 친절하게 사람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저 사람에게 끌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사람과 저 사람 싸움 붙이려고 잡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 그냥 만나자 말이야.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머리끄덩이 잡고 그냥 땡기지. 머리끄덩이 잡고 땡기지 않아요. 위선으로 갑니다. 왜 그래요? 여기 더 선한 것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니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그리고 위선하지만 결국 어떤 사람은 정말로 천재 선함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를 향할 힘이 없어요. 의를 향할 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은 상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가 늘 어색하고 악하고요. 제대로 선한 것에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종교가 유리가 우리에게 돈이 돼서 오는 이유는 뭐지 하십니까? 선하게 뭔지를 분명히 알죠. 의롭게 살아요. 하지만 의롭게 살 수 있는 힘 그것을 주지 못합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힘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밝혀줘요. 하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들, 상실한 마음들, 합격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줄 수가 없어요. 그 상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은 힘없는 사람들이 의의 길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하실 거예요. 진리로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 자들과 어쩌면 더 가증스럽고 어쩌면 그래서 더 불쌍하고 못난 이 삶이 한 안타까워 싶지만 한 진리로 판단하셔야 되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리가 그리고 종교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돼요. 올바른 경험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 줄 수 없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낼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상실한 이 마음을 고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윤리를 하는 사람들이 더 슬픈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5절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고집이 센 것은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나 스스로 그래도 좀 낫다고 안도하게 되고요. 모든 위선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모든 불안, 내 못남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난 그래야 괜찮은 사람이고 니보다는 나아. 그러니 나는 살만 합니다. 살만하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 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더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것을 죄를 묻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씩 하나씩 더 쌓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보시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날 진노를 네게 쌓는 거다. 어쨌든 그래서 종교인들, 윤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슬프고 더 안타깝고 그리고 더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본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함,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것 말고는 안 돼요. 방법은 없으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 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셔. 그래서 어디로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건 노력하라고 얘기하세요. 너 노력 좀 더 해라. 너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더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너 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더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노력하라고 노력하라고. 너 참선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매달려서 네 마음을 그 가르침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노력해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 가시면서 회개케 하십니다. 더 노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체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부를 주시고 책임을 주셔서 우리를 더 노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너를 회개케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거기 한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놀라우신 내가 그 십자가 그 앞에 세우게 하셔서 우리 행하신 그 은혜와 신실하신 사람 그 앞에 세워주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기에서는 세상이 달라질 것 같다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은혜 앞에 세우면요 우리는 다른 얼굴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는 사람 이 탁하고 이 지적고 이 말이 안 되는 세상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고 내 안에 상실한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인자하신 나를 인도하셔서 그래도 이 일 앞에서는 다른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뭔가 다른 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실하신 사람과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것 말고는 내게 구원의 힘이 없으면 내 삶이 생활할 수 없으면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이고 그 인도하심으로 결국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 아니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서 어디로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자비 안에, 그 생명 안에, 그리고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생명이죠. 주께서 생명이 되시니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주는 치료를 하셔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셔. 우리의 상하고 상실한 이 마음 대신에 새 마음을 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들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생각한 대로 바꾸시고 하나님 보호하실 텐데 하나님 상 주시는 이 제대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보호하시는 사람은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7절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셔요. 상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뭔가 그 율법 내지는 규칙 그것을 완성한 사람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뭘 구해요? 영광을 구합니다. 존귀를 구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몽땅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저도 이 땅에서 나의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 것 없어요. 내 만족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명예를 구하지 않아요. 아니면 내 다른 이익들 그런 거 구하는 것 없어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찾는 거, 내가 씩 구하는 거 없거든요. 나는 영광을 구합니다. 왜?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죄에 놀라우시 인자하시니 나를 인도하라. 나를 회개하셨어. 나를 그리스도 안에 구하셨어. 내가 이제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뭘 구합니까? 영광을 구합니다. 나는 정의를 구합니다.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합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거기에서 의심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내 이유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친절하거나 내 목적을 팔아서 내 만족을 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 노예분들에게 친절하거나 그냥 모르겠어. 나는 영광을 구합니다. 나는 정의를 구합니다. 나는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을 구하는 거지. 이 땅에 부패하고 썩어진 것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변명되어도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 썩지 않게 것을 구해 내가 찾는 것 그것 구하는 거야. 그것 구하면 나는 뭘 합니까? 선을 행하는데 중요한 건 선을 행하는 거가 참는 겁니다. 나는 그 구하는 일 어떻게 해요? 참고 선을 행합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조금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면 합니다. 그게 사실 더 중요해요. 전치사 뒤에 붙으면 참는 인류를 해서 이게 명사가 되고요. 뒤에 선한 일이 그러니까 이겨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 그 모든 것을 견디신 분. 사람들의 거역하는 것을 견디신 분. 안티노기야. 사람의 모든 비난들고 그런 것들을 다 견디신 예수님 생각하듯이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참으셔야 돼요. 참고 선을 하는데 도대체 뭘 참습니까? 제 생각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든 비난들, 그리고 세상에 가져가는 뭐야? 고난들, 그리고 세상의 비방들, 모욕들, 외부적인 겁니다. 선을 행할 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옵니다. 그것들을 참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참으셔야 돼요. 그거 견디셔야 돼요.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진실을 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견디면 해야 돼요. 왜? 때로는 내가 실패할 때가 많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진실을 말해야 돼. 내가 거짓말해. 그럼 어떻게 그거 참으셔야 돼요. 그거 견디셔야 돼요. 견뎌내고 또 진실을 말하셔야지.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참되고 정직한 사람 되어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했어요. 난 실패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나 그거 아닌 사람을 위해서, 다른 거짓말하는 사람을 막 욕하고, 아니면 내가 위선으로 그것들을 다 가리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진실을 말하고 참으면 하세요. 내가 실패했어. 내가 다음에는 다른 걸로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리고, 내 안으로, 내 가방으로 하지 마시고, 나는 실패한 곳에서 나는 또 진실을 말합니다. 참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위선 아닙니다. 못난 것은, 못났으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안에서. 신실하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나요? 참으로 선을 행하라. 너 영광과 존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며 그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다. 선한 열매를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너 참고 선을 행하라. 너 구해라. 그러면 영광을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구해서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구하고 그 놀라우신 썩지 않은 것과 주님의 존귀함을 구하며 우리 참고 선을 행하세요. 또 참아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실패, 그리고 또 참아야 되는 건 열매 없음입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고 제대로 했어요. 드디어 내가 제대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열매가 팍팍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3만 원짜리 주유 티켓이 두 달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 열매가 바로 열립니까? 아니요, 안 열립니다. 내가 정직을 말했어요. 그럼 갑자기 내가 정직하는 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 박수 쳐줘요? 아니요. 내가 정직하는 숙제를 했어요. 그럼 갑자기 내 성적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보다 더 낮은 점수 받는 겁니다. 내가 속였을 때는 저 사람들보다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소비되어야 되는 경제보다 더 낮은 것이다. 내가 참아야 되는 건 뭔가 열매 없으니 거기는 좋은 열매가 금방 맺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 인류로서 참는 거예요. 선한 일을 참으셔서 선한 일을 해갈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이 되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선을 할 때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않으니 그러면 내가 포기합니까? 아니요. 난 인류로서 참아내며 또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 선을 행하는 것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열매 없음에 주는 주자 내가 실패하고 때 내가 포기하자 세상이 여러 가지 비난과 조소와 그리고 박해 그것 때문에 내가 멈추지 않아 참고 선을 해 그러면서 뭐 하는가 내가 결국은 구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 만족 내 타격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한 것 얻을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그리고 썩지 않을 것 나는 그것을 구하는 삶이다 그것이 내 삶에 복이 돼요 내 삶에만 복이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돼요 그거 말고 이 땅에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이 엉망인 세상 뭔가가 심으면 툭툭 나오는 세상이 아닌 이곳에서 의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리면서 뭔가 남들보다 더 낫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 그 마음은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그 더 낫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더 날 더 나은 삶의 지표를 종교에서 아니 인류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들 달달해지고 그렇게 살려고 작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기는 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은 상실한 여전히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자로만 나타나고 종교적인 사람들 남들이 비판하고 훨씬 더 미성적이고 고집세고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남들이 정죄하는 데 빠르고 그리고 또 뭐하는 거야 그리고 미성적이고 그래서 고집세고 회개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니고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좀 꼰대라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보셔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리고 위선적인 것 그리고 고집센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 그러시나 아 그럼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여기 바울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원망과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안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설교들도 이상하게 나가고 맞는 것 같긴 한데 자꾸 듣다고 속은 것 같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비난하는 사람은 없죠. 사람이 왜 비난을 합니까 도대체? 왜 비난을 해요? 누군지 저는 비난하는 사람은 우리는 찾기 참 쉽습니다. 여기 당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당이 뒷자리에서 비난을 해요. 왜 이 당은 비난합니까? 왜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죠? 그냥 하나요. 니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거야. 니들보다 우리가 낫다. 그 방법이라고 틈만 나는 거야. 비난하는 거야. 이 여기서 이리로, 이리로 계속 비난하는 거야. 비난해서 원래는 그냥 얻는 거야. 비난해서 이쪽 땅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비난하는 거야.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뭐 하는 거야. 니들보다 내가 더 낫고 더 나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편한 것 같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말하는 데는 여기 오늘 이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이 죄 얘기를 하우십니까? 왜 로마서도 앞에 죄 얘기를 합니까? 니들은 다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훌륭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죄인임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죄인이기에 우리가 우리 소망이 없다는 것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소망 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하니 이 비참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기죽이 되고 아니요. 이건 다 없지만 복음을 말하는 거면 여기 구원의 길이세요. 그 인자심이 우리 인류에서 회개를 하실 거고 우리로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실 거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기 때문에 누구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구속하신 이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기 위해서 그 죄에 관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뭐 코로나 끝에 2022년 4월에 26, 24, 25%예요.
그리고 불교, 천주교가, 불교가 66점, 그리고 천주교가 65점 들었습니다. 왜 기독교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배타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이어서 그렇게, 배타적이고, 위선적이어서죠. 그 말 그대로, 아, 그럼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까? 아니, 세상은 그걸 바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니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그래서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어디로 인도하려고. 정말로 죄. 하지만 여기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오직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와서 주가 주신 성령 그 힘으로 상실한다고 고침받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서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살면서 어둠의 길을 해야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참고 선을 해야 합니다. 내 실수를 참을 거예요. 열려없으면 참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바퀴가 저런 것들 다 참아내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 바라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진리를 쫓아서 어디에 다 가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수용하며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예요. 우리 그것들을 믿으며 사람들에게 죄를 말합니다. 너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말해. 왜? 여기 생명에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 아무리 얘기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헛방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비난하는 사람들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잘나고 우리는 괜찮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서로를 비난해. 그렇지 세상을 뭘로 만들어갑니까? 오히려 절망으로 만들어갑니까? 거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난해서 구원한다면 그거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쁨이 가장 많은 겁니다. 죄를 말하는 이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서 그냥 그칠 수 없어요. 잘못되었어. 그것도 출제하고 잘못되었어. 여기는 나의 길이 없어. 하지만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 구원이 우리가 없는데서 은혜가 인자하신 우리를 인도해서 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우리를 가게 하시니 너희들 그 은혜의 길로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인자가 인도하시는 그 회개, 그 도라성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희들 넘어지지 말고 선을 따라, 하늘의 영원한 것 따라 그 위의 것을 사모하며 걸어가자고 우리가 말하고 그 일을 증거하고 그 일로 불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죄를 얘기하셔야 돼요. 세상 정죄하셔야 돼요. 잘못됐다고 말해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 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야 됩니다. 의의 길, 예수 안에 이 길이 있다고 말하고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말하는 사람들 사람 없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 없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니 세상에 죄에 대하여 말하는 회복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게 내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할까 말이죠. 정말 어떻게 하려면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잘못을 얘기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쪽 땅에 이쪽 땅을 향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고 선을 참고 해야 그 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못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꿈 같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하늘의 구원 주신 복이 임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자고 자녀들이 나가치시진 않죠. 아, 죄를 말할 수 없어. 아니요, 잘못을 말하셔야 돼요. 잘못을 말하실 때 어떻게 하시려 사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능력 주신 분 믿으면서 주 앞에 은혜 안에서 하자. 실패해도 우리는 또 선을 행하고 또 바로 열려가 없어 행하고 그 일이 어려운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 그 일을 하자고 여러분들 붙잡고 함께 나가기 시작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신실하신 변함없었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로 더 나은 삶, 변화된 삶 영광의 빛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를 영광 얼굴로 바꾸신 그 바꾸니 여기 이 말씀에 합당하게 정말로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배타적이라고 위선적이라고 온갖 손가락을 사는 것입니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인이기 때문이고 또 소망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온전히 우리를 구하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를 말하며 거기서 멈추는 아버지들에게 그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도덕주의자들 종교인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아버지들의 죄를 말하면서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삶에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변화시켜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참고 선을 행하는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고 구하는 일에 주여 우리가 유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체험하고 증거하고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더 나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서 더 나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더 나아졌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뭔가 올바른 게 뭔지 알고 어디다 들었다고 우리도 거기 그 패거리 그 집단에 들어왔다고 아니요 당을 뛰어서 지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주인이 하시니 나를 인자가 회개케 하십니다. 나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정말로 견디며 응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진리를 쫓기 원합니다. 진리를 쫓아서 뭔가를 이루면 거기에 보험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쫓는 것에 보험한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에 보험하셔. 참고 선을 행하며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험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정말로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내 유익을 구하는 삶 되지 말게 하셔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니 내가 구하던 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좋은 위험,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고 참으로 선행하고 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자하신 은혜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편안한 삶을 소망하며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며 이 시간 주여 새롭게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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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죄를 이런 행동에서 몰입하는 자 아버지 이런 일이 너무 나쁘다고 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일어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인자하심이 약속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한 삶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활을 삽니다. 우리가 없으니 부합니다.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 없으니 우리는 부합니다. 영광을, 존귀를 썩지 않는 것을 부하며 주여, 참으로 선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이 삶에 한량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고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 풍성한 삶 가득하게 해주시사 주여, 세상 누구도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꿈도 꿀 수 없고 약속할 수도 없어서 아버지는 그 귀한 영생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위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와 소망 믿음으로 아버지 선회하며 하나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으로 주여 삶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시다. 성령님, 정말로 늘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이 또 생각을 하며 성화하는 말들이 주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도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 사도회로 부르시고 최영호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보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깊이 되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죄악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하며 기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속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빛을 주시는데 빛이 임하면 변합니다. 더 바랄 것은 우리 사랑하는 민족 결의 마음마음마다 정말로 하늘 영광을 비추셔서요. 거기서 일어나는 귀한 변화가 우리 모든 결의 민족의 얼굴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 꿈꾸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 새롭게 주시라고 정말로 빛 광복절입니다. 주의 빛을 기대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한 번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자, 일어나셔서 저희 전에 불러주셨는데 선한 능력으로 이런 찬송으로 너무 철저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거고요. 곡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194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성을 쓴 겁니다. 곡을 가졌는데 무슨 소망을 했어요? 소망으로 쓴 시고요. 거기에다가 뭐 곡을 붙인 겁니다.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올바르게 얼마나 많은 걸 알면 뭡니까? 능력이 없는데. 저도 그림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그리는 줄 알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제가, 포신 직구를 어떻게 던지는지 압니다. 근데 포신 직구를 시속 150으로 던지신 그런 건 없어요. 아는 것, 그리고 들은 것, 그것과 그것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전혀 다릅니다. 병원에 논란은 있지만, 병원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거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선한 일 보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충분해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꾸미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와 주의 승리를 바라보고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 찬송합시다. 절망 속에서
누가 구원합니까? 누가 인생을 구원합니까? 아버지의 어떤 인생들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보게 하시사 아버지 땅에 소망이 없으나 하늘로부터 참 소망이 참 빛이 임하였사 아버지 그 귀한 복된 소식을 아버지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복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또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눈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힘이시라고 주여 신실하게 고백한 입술을 주여 사랑하고 붙잡아 주시사 주님 그 삶에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사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선한 길 진리의 길 따르게 하여 주옵시다 하늘로부터 영생 받아들이고 아버지는 정말로 참된 감격과 기쁨 감사 넘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주의 길을 배워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또한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나되게 하시사 서로가 서로에게서 아버지의 귀한 진리를 서로 권면하고 배우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전수동교회 또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나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일하신 것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시련과 땅의 길을 이것을 채우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잘되게 하셨사오니 범사가 잘 되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땅과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 얻는다 하셨는데 영광을 구하며 존귀함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은 것을 구하느니 구하는 에게 주신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그 인자하심에 인도하시고 더 주님께로 깊이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을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빛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금유리 오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